저희가 찾아온 지역은 어딜까요? 인천에서 송도와 더불어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청라지구입니다. 저기 높은 건물들 보이시나요? 청라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해 착공한 청라스타필드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448m 높이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청라시티타워도 들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큰 지역인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건 청라시티타워가 아닙니다.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천 하이테크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 고민들 많으시죠? 저와 같이 가보실까요? 인천 하이테크파크에서 분양하는 이지움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영필 세븐파트너스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반 오피스텔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오피스텔인가요? 저희 인천 하이테크파크 이지움의 경우는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단지형 오피스텔입니다. 금의 분양 상품은 2블록과 4블록, A동과 B동으로 나눠서 분양하게 되는데요. 총 340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부도 일반 오피스텔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지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형 단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단지 중앙광장 쪽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식재를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식재와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1층과 2층은 총 46실의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측 상가 역시 안쪽 중앙광장을 통해서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시도록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2층 상가들 일부의 경우는 테라스를 적용해서 높은 공간 활용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천 청라지구 내에 있잖아요. 청라 어디에 들어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입지에 대해서는 광역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의 경우는 청라 국제도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인천 첨단산업단지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봉대로와 연접하여 인천 지역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고요. 업무와 산업, 주거가 공존하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여건은 어떨까요? 경인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가 근접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고요. 제3연휴교 개통 예정에 있어서 인천공항 이용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청라지구 일대에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천 하이테크파크에도 호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인천 하이테크파크의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큰 117만 제곱미터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자동차, IT, 신소재, 로봇 관련된 첨단 업종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현대무벡스라든지 AIT, 아산금속각 같은 대기업 및 강소기업이 이미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F2 구역의 경우는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연료전지 공장으로 검토 중인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소개와 입지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피스텔 유닛을 둘러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실 때 바로 왼쪽에 키높이 신발장이 두 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신발장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주 입는 옷이나 외투를 걸어놓을 수 있는 키높이 옷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소기도 들어있고 또 요새 미세먼지 많은데 옷 바로 여기서 걸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아서 보시면은 바로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2구 인덕션 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건조 기능까지 가능한 드럼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역시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게 설계한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안쪽에 슬라이딩 테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때는 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안쪽으로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옆쪽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울도 달려있네요. 맞습니다. 간이 화장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 통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환기, 체감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게 저희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수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3칸의 완벽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의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 역시 원룸형 상품 대비해서 아파트 상품과 같이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한 게 큰 장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데와 샤워부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7평 정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피스텔은 어떤 분들이 입주하면 좋을까요?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천단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북항 배후 주거단지의 근로자분들이 주로 들어오는 임대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무실이 전무한 관계로 업무에 관련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피스텔 유닛을 둘러봤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이어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은 용도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 오피스텔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가 없습니다. 뭐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세에 들어가요. 그게 그러면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더라도 그게 기준시가가 1억 이하라면 주택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10채를 갖고 있던 20채를 갖고 있던 다른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된다. 최근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라 하이테크파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자 다양한 대기업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